내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 조치들이 강화됩니다.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은 사람이 모이는 걸 막고 외출을 줄이는 겁니다. 우선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까진 정상 영업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.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, 실내 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.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 등교 인원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 기준대로라면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 오는 30일부터 수능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중학교 수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. 고3 학생들은 저번에 원격 전환 다된 거고요. 1, 2학년 26일부터는 다 저기 원격 수업하는 거고. 고등학교는 이틀만 남아 있는 거예요.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선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 영화관과 공연장, PC방에선 좌석 한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PC방은 칸막이가 있다면 예외입니다. 스포츠 관중은 10%까지 허용되고 종교 활동은 좌석 20%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할수 없습니다.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TBS 김승환입니다.